신유형이라고 선생님들도 다 말하고 뭔가 이제 뭐 참신하다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선생님은 9월 실험용이라고 생각해. 수능에는 이렇게 21번에 출제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런데 얘도 문제 형식은 물어본 형식은 뭐가 참신하고 뭔가 신유형스럽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딱히 없는 개념을 갖다가 출제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상가감수 나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내가? 조현아 뭐가 제일 중요하냐? 상가감수 나오면? 어? 상윤 뭐가 중요해? 상가감수 그래프 나오면 이거 6월에도 정리해줬어. 했어. 첫 번째 주기성. 주기를 갖고 있잖아. 이거 주기성. 중요해. 두 번째. 아 이거 대칭성 있다니까. 대칭성. 대칭성 중요해. 대칭성. 그러니까 대칭성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대칭성. 결국은. 해보면. 자 처음에 문제 형식이 조금 접하지 않았던 거라서 선생님도 그냥 해봤어. 처음에. 자 얘는 그릴 수 있고 얘도 K 때문에 못 그리는데 K가 어떤 자연수 값이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어서 그려보는 거지. 그려본 다음에 이제 이 말은 이해할 수 있겠지. FX가 A하고 만나는데 A는 요거하고 요거의 교점에 Y좌표래. 그러니까 그 교점에 Y좌표에서 쭉 하고 직선을 그었더니 만나는 교점의 X좌표들을 갖다가 요 집합이라고 하고 Y는 A하고 쭉 그었더니 다시 GX하고 만나. GX하고 만나는 점에 X좌표들을 봤더니 어? 그거다 이거야. 근데 얘가 얘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얘에 들어있는 X좌표의 거점의 X좌표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대. 그래 잘 모르겠다. 근데 일단은 그려보자 그림을 하면서. 자 마이너스 2파에서 2파까지야. 뭐 교점의 개수를 물어본 건 아니니까. 자 일단 얘의 주기를 바라보자 했더니 12분의 2파이라고. 그래서 주기는 6분의 파이야. 주기가. 그럼 원점에서 출발하겠죠. 이렇게. 6분의 파이라고 해보자. 여기 6분의 파이. 여기는 3분의 파이. 자 이렇게.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 그러면서 얘 함수를 그려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는 12분의 파이야. 자 반주기, 4분의 1 주기 이거 체크하는 거 중요해. 대칭축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1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는 4분의 파이. 여기는 60도, 90도, 70, 75도 정도. 그죠?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볼게. 지금 조금 이거 구하기 헷갈리니까 얘가 12분의 2파이. 이렇게 해볼게. 12분의 2파이. 됐죠? 얘는 12분의 3파이. 얘는 12분의 4파이. 이렇게 되겠죠. 12분의 얘가 12분의 4파이. 그럼 여기는 12분의 5파이.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 지금 대칭축이 되고 있어요. 이건 12분의 6파이. 근데 처음에 대칭축이라는 걸 모르지. 모르고 풀었겠죠, 선생님이. 그런데 딱 어느 순간 뭘 해보면 팍 하고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그게 개념이 들어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빡 하고 떠오르는 이유가 개념이 반복되어 있으니까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사인의 지금 kx 플러스 2는 주기가 k분의 2파이잖니? 그러면서 얘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구간까지 갔는데 지금 y쪽으로 플러스 2만큼 올려놨지? 그럼 그리면 얘가 이렇게 돼. 여기가 3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2야. 여기가 1이고. 그럼 얘를 y쪽으로 2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사인의 그래프는 자 여기서부터 찍고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그려진다고. 2라고 2 왔다 갔다. 2라고 3 왔다 갔다. 2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됐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모르겠으니까 그냥 6을 집어넣어봤어. 6? 왜 집어넣어봤어요? 아, 네 마음대로 집어넣어봐. 1도 집어넣어보고 6도 집어넣어보고. 근데 선생님 처음에 6을 집어넣었다. 얘의 주기가 6분의 8이니까 자, 얘에다가 6을 집어넣어보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2파이가 돼. K에다 6을 집어넣어보면 K에다 6을 집어넣어. 6분의 6을 집어넣은 2파이. 그럼 주기가 6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3분의 파이 아니겠냐 지금. 주기가 3분의 파이야. 그럼 여기서 3분의 파이라는 건 어디니? 여기네. 그죠? 한 주기야. 그럼 반주기는? 반주기는 6분의 파이죠. 반주기는 6분의 파이야. 반주기. 여기는 주기고 얘는 반주기. 반주기를 찾아봐 일단. 반주기는
6분의 8이니까 여기야. 그래서 그렸더니 얘가 이렇게 된대.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된대. 그랬더니 만나는 교점이 이거잖아. 그럼 여기 대칭이겠지? 지금 대칭축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었더니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모두 얘 안에 들어있어. 노란 거하고 똑같아. 되겠지? 들어있어, 여기. 여기 만나는 교점의 Y좌표를 봤더니 들어있어. 예. 똑같이 들어있어. 근데 대칭축을 생각한 이유가 여기서, 어? 대칭축이 여기가, 얘가 대칭축이 지금 얼마냐면 6분의 파인데 여기는 12분의 파이가 되는 거잖아. 12분의 파이. 일치하니까 얘가 대칭해서 만나는 교점이 똑같다고. 근데 대칭축이 12분의 파이가 아니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 대칭축이라고 해봐.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대칭축이 여기 12분의 파이가 아니고 이렇게 됐다고 쳐봐.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여기 있잖아. 만나는 교점에서 쓱 그었더니 이런 점들은 지금 노란 점에 없는 점이지. 대칭축이 12분의 파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 대칭이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만나는 교점에 X좌표는 없어.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다시 해볼게. 봐, 노란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 사인의 그래프가 여기 있는 이 대칭축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 교점은 하얀 것도 있고 지금 연두색에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대칭축이 연두색의 대칭축이 여기가 아니고 얘하고 이 하얀 거의 대칭축과 다르다고 달라. 이렇게 됐다고 쳐봐. 이렇게 됐다고 치면 여기 만나는 교점에 Y좌표 딱 그었더니 이 점이라는 거는 하얀 점하고 지금 연두점하고 똑같은 점인데 이 점은 지금 노란 점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저기 흰색 그래프에 있는 점이 아니지 얘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없는 거지 저기 그래프에. 그거 찾아내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계산이 엄청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면 해볼게. 봐봐. 그러면 지금 너 노란 그래프는 여기서 코사인의 그래프에서는 12분의 파이, 12분의 2파이, 12분의 3파이, 12분의 4파이가 대칭축이야. 그 대칭축하고 여기 있는 사인 얘 그래프의 대칭축하고 일치하기만 하면 이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사인의 그래프를 봤을 때 사인은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저기 봤더니 K분의 2파이 아니겠냐. 여기는 K분의 파이 아니겠냐. 그죠? 그럼 여기 있는 대칭축은 뭐겠니? K분의 파이지. 맞아요? 4분의 1쪽을 찾은 거야, 대칭축. 자, K 대신에 2를 집어넣어봐. K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가 대칭축이 되는데 이 2분의 파이가 여기 있는 코사인의 그래프, 노란 그래프하고 대칭축이 일치하는 구간이 있냐? 2분의 파이? 있니 없니? 여기 있잖아, 2분의 파이. 어디가 2분의 파이였냐? 어, 여기. 왜?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줄이야. 여기가 한 줄이잖아. 이 파일을 K로 나누면. 아니, 여기를 0이라고 잡으면 여기까지 한 줄이 아니야? 이 파일을 K로 나눈 게 한 줄이라고. 저기 사인. 사인 여기 K잖아. 한 주기. 이해 안 돼? 얘가 한 주기라고. 그럼 얘는 반 주기잖아. 2분의 1 나누니까. 한 주기에서. 거기서 또 2분의 1 나누면 4분의 1 주기라고. 이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주목할 거라고. 이 구간에서 대칭축 여기를 주목한다고. 선생님은. 그러니까 K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대칭축이 2분의 파이고 2분의 파이는 지금 코사인의 이 그래프에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 이렇게. 그러면 얘의 대칭축에서 지금 사인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잖아. 이렇게. 어? 그럼 대칭축이 일치하니까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있는 점들은 다 포함이 되지. 대칭축이 일치해버리니까. K 대신에 2를 집어넣게. 그러면 4분의 지금 얼마야? 파이야. 그럼 4분의 파이는 어디 있었니? 여기 있지. 12분의 3파이. 그럼 4분의 파이 여기 대칭축이야? 여기. 그러면 사인이 어떻게 그려지니? 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쭉 이렇게 그려지지. 이렇게. 그럼 다 있어. 이런 점들은. 대칭축이 얘하고 일치하니까. K는 3.
자, 3이니까 6분의 파이 당연히 있죠? 6분의 파이. K가 4. 6분의 아니 8분의 파이. 8분의 파이는 있니 없니? 세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야? 지금 12분의 너한테 파이가 대칭축이고 12분의 얼마? 응? 2파이가 대칭축이지? 12분의 얼마? 3파이가 대칭축이지? 야, 분모가 12에 있잖아, 12. 여기가 파이로 고정되어 있고, 지금 여기가 파이로 고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12의 약수가 되면 되는 거야. 4는 안 돼. 8이 12의 약수가 안 돼. 그쵸? 8분의 파이가 여기 없다고. 대칭축이 없어. K가 5. 안 되겠지? K가 6. 자, 12분의 파이가 대칭축이야. K가 7부터는 대칭축 맞아떨어지는 게 없지, 이제. 커져버리니까, 점점. 그쵸? 12분의 파이가 양수값에서 대칭축 최소값이었잖아, 양수에서. 그러니까 얘부터는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되는 게 지금 1 됐어, 2 됐어, 3 됐어, 4 됐어. 야, 6 됐어. 4개. 그래서 대칭축이라는 거, 봐봐. 개념을 깊이 파다 보면 번쩍하는 게 있다고. 번쩍해야지 맞을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다. 대칭축을 캐치를 못하잖아. 그러면 계속 그리다가 끝나는 문제, 이건. 21번이었습니다. 자, 29번. 근데 내가 처음에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번 스타일의 문제는 약간 좀 달라, 전에 수능하고. 뭐가 다르냐면, 방금 21번에서도 보여줬지만, 전에는 좀 난이도가 높으면 계산까지 복잡하게 시켰단 말이지. 근데 요즘에는 계산을 복잡하게 시키진 않은데, 네가 기출 개념을 이용해서 추론이나 어떤 이해 능력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냐 물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기출 개념을 깔고 있는 거야, 깔고 있는 거야, 밑에. 근데 아무 개념도 없어. 근데 생짜로 추론해라. 못해, 그거는. 자, 흰 공 4개하고 검은 공 6개가 있어. 이거 6월? 가형이죠, 너네들 본 거. 응? 어. 스타일. 응? 똑같아. 스타일이 똑같다고. 어? 어떤 스펠링 맞지? 어떤 스타일이 똑같냐고요? 6월에 나왔던 거 어땠어요? 학통이. 29번으로 나왔잖아요. 학통이 아니고. 29번으로 경우수 세는 게 나왔죠? 중복조합 사항 한 거죠? 케이스 분류했었죠, 그때? 기억 안 나냐? 자, 이렇다고. 자,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 무슨 스타일이냐면, 중복조합인데, 예전에 너희들이 자이스토리 기출에서 풀었던 중복조합 문제가 수두룩하게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자, 방정식 주고 나서 치환, 부정방정식 주고 나서 치환을 유도하는 문제였단 말이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고. 중복조합 문제가 29번에 나올 거야. 내가 예측했다. 나만 예측한 건 아니야. 모든 수험생들이 다 알고 있을 거야. 29번에 중복조합이 나올 것 같아, 올해는. 계속 냈어. 그래서 너네가 공부를 해야 돼. 대비를 해야 돼. 자, 근데 어떤 스타일이냐? 이런 스타일이야. 치환하는 문제만 주구장창 풀고 있으면 또 잘못된 초점에 기출문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요런 스타일이라고. 6월도 요런 스타일이었어. 어떤 스타일이에요, 선생님? 야, 흰 공 4개하고 검은 공 6개 있는데 공을 2개씩 이상 A, B, C에 집어넣은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자, A 플러스 B 플러스 나 말하는 거야? 이렇게? 나 말하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웃고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뿐이야. 그뿐이라고. 열심히 안 하잖아, 얘들아. 미안한데. 그러면 내가 나도 기가 빨려. 기가 빨린다고. 너네들 뭔가 선생님이 줬을 때 그 다음에 해설을 하고 열심히 수업을 했을 때 받아 먹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선생님도 탄력을 받는 건데 안 해. 뭔가 과제 내줘도 그냥 어디다 땡겨본지도 모르고 안 갖고 오고 그럼 선생님도 지치지. 나도 하기 싫지,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주는 자료를 갖다가 첨예하게 그리고 선생님 더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나도 긴장하고. 그죠? 그치, 상효? 그치? 네. 그치, 상효가 딱 전화를 왔어. 선생님, 인강부 안 올라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보니까 그거 찍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거 주원이 아니에요? 어? 주원이 아니에요? 주원이도 그렇고. 주원이는 재촉만 하고 지는 안 해. 졸라 재촉만 하고.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풀면 안 된다고. 애초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내 말은. 그러니까, 흰 공이 4개 있고 검은 공 6개 있는데 A, B, C에 공 2개를 담을 건데 너네는 기준을 삼는 거야? 그럼 검은 공 먼저 넣을래? 흰 공 먼저 넣을래? 그렇죠? 그럼 흰 공을 먼저 넣어. 왜? 개수가 더 적으니까. 검은 공을 먼저 넣어도 되는데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 흰 공을 넣어야 되는데 너 흰 공을 넣는데 흰 공이 요 A, B, C 상자에 들어갈 때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개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럼 흰 공이 4개인데 흰 공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한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됐니? 자, 그 다음에 예, 빵 개, 두 개, 두 개 나눌 수 있어. 근데 너네 이거 자연수의 분할인데 이걸 안 배우잖아, 너기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자연수의 분할이고 너희 선배들은 배웠어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봐. 합의 기호로 표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 두 개를 합쳐서 2인 거야. 빵이고. 그 다음에 얘 0, 4, 4, 2? 0, 0, 4? 얘 합치니까 그 위에 있냐 없네. 하나 있지. 응, 있네. 자, 0, 1, 3.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나눴어. 근데 ABC에 지금 1, 1, 2를 나열한 거지. 공 한 개, 한 개, 두 개를 나열한 거니까 공끼리는 구별하지 않지, 흰공끼리는. 그럼 얘는 3팩을 갖다가 2팩으로 나누는 거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바라보면 돼. 얘도 해볼게. 자, 얘 세 개를 갖다가 얘한테 주는데, 자, 이 2는 같지. 그럼 빵 개 들어간 거 하나 골라도 돼. 3시 1, 2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3팩, 2팩으로 해도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네 개 들어갈 것만 선택해주면 되지. 얘도 3시 1이야. 됐니? 근데 얘는 개수가 다 다르지. 빵 개 들어갈 거, 한 개 들어갈 거, 세 개 들어갈 거. 그럼 얘는 뭐니? 3팩. 그럼 흰공 배열하는 가지수가 나왔어. 거기에 맞게 검은공 배열하면 되는데, 이제 봐봐. 흰공이 한 개 들어가고 한 개 들어간 거에 검은공은 한 개씩 반드시 집어넣어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 한 개, 검은공 한 개, 검은공 한 개가 들어가니까 검은공이 몇 개 남아? 여섯 개에서? 네 개 남지. 그럼 네 개는 ABC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되지? 그치. 그러면 자, 곱하기 ABC 상자가 중복이 되는 거야. 거기서 검은공 네 개를 갖다 집어넣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만 캐치하고 이거 분류하고 이것만 캐치했으면 이제 끝나. 내리면 알지 이제. 자,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몇 개 집어넣어야 돼? 검은공? 두 개를 집어넣어야 돼. 검은공 몇 개 남았어? 네 개. 그러면 3H 4. 자, 검은공 두 개 집어넣고 검은공 두 개 집어넣어야 돼. 그럼 검은공 두 개밖에 안 남았어? 2H? 아니, 3H 미안. 자, 3H 2야. 자, 곱하기. 자, 얘 일단 몇 개 집어넣어? 두 개 집어넣어, 검은공. 그 다음에 여기 있다는 검은공 한 개 집어넣어. 그럼 검은공 세 개 집어넣었으니까 세 개 남았다. 그러면 ABC 상자에서 세 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해주면 되지. 자, 애초에 두 개씩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자, 계산만 하면 끝나잖아, 이제. 3 곱하기. 여기는 6, 7, 4니까 15. 45. 자, 여기도 똑같으니까 45. 자, 여기 3 곱하기 여기는 자, 4H 6. 18. 자, 여기는 6 곱하기. 자, 여기 5C 3이니까 10. 60. 맞나? 168.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것 같다고. 지금 케이스를 분류한 거지. 특징. 못 본 사람도 있고 잘 본 사람도 있는데 못 본 사람은 생각을 해봐. 기출이 정리가 잘 됐는지. 예전에는 기출의 어떤 개념을 갖다가 모르더라도 뭔가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준킬러라고 하는 문제는 기출 개념을 안다는 전제에서 너희한테 깔아놓은 거야. 그래서 기출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학생은 점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시험. 기출이 너무 잘 돼 있어. 알아, 보아. 선생님 입장에서는 더 훨씬 쉬웠어, 이게. 6월보다도 더 쉬웠어, 이 시험이. 심지어 30번의 난도는 훅 내려갔어, 선생님 관점에서. 그러니까 두 달 동안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나는 점수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건 잘못 생각한 거라고. 잘못 생각한 거야. 30번을 풀어볼게, 봐봐. 함수가 일단 간단해. 예전에는 풀지 말라고 내놨어. 함수 자체부터 세 개를 주고 마지막에 있는 함수 자체를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적분을 시키거나 겁나 복잡했어. 첫 번째 함수부터 그려내고 두 번째 함수 약속 지키고 세 번째 함수 거기에 대해서 케이스 분류해서 막 만들어내는 그냥 풀지 말라는 문제였다고. 그런 문제는 선생님도 그냥 포기하라고 얘기할 텐데 30번 난도의 문제가 훅 내려갔어. 해볼게 봐봐. 그런데 무조건 쉽다는 건 아니다. 쉽다는 건 아니야. 30번을 푸는데 그래프를 못 그려. 이 그래프. 그러면 못 푸는 거지 당연히. 야, 이 그래프를 그렸더니 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점들은 체크를 해봐야죠. 자, 이 그래프 그려볼게. 자,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니까 얘를 갖다가 원래는 얘 그래프를 원점 대칭한 거 아니겠니? 그럼 얘 그래프를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렇게. 잘은 모르겠지만. 자, 이거 뭐? 마이절편. 마이절편 마이너스에 지금 2분의 마이너스 2 x 대신에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너한테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여기 중간을 지나고 있는데 너한테 물어본 게 a하고 b에 갖다 최대 최소값을 구하래. a 곱하기 b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래. 자, a라는 거는 직선의 기울기고 b라는 것은 y절편인데 너한테 이거 냈을 때 어느 중간에 포인트만 물어보면 이 문제를 낼 필요가 없지. 반드시 어떤 상황 물어볼 것 같냐. 접하는 상황 물어볼 것 같지. 그래, 나는 접하는 상황 먼저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접하는 상황을 봤던 얘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접한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접한다고 생각해보면 얘가 그때 상황에서 A, B값이 나오겠지. 일단 접하는 상황 자체가 A는 최대가 되겠다. 그쵸? 접하게 되면 얘가 어떤 기울기를 갖던지 간에 이렇게 접해버리면 최대가 돼. 여기 넘어가면 안 되니까. A가 최대는 일단 됐어? 그러면 접하는 상황을 봐보자. 공통 접선의 기울기야. 얘가 T라고 놓고 나는 S라고 놓게. 그러면서 얘 이름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얘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S 플러스 1이야. 자, 얘는 T에 2에 T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공통 접선의 기울기는 어떡하냐? 자, 여기 있는 미분 계수와 여기 있는 미분 계수하고 이 점하고 이 점의 평균 변화율이 같다. 그러면 자,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라는 거는 2의 t다. t 마이너스 2다. 자, 이 점에서 미분 계수라는 것은 2의 자, 마이너스 s 플러스 1이다. 자, 그다음에 두 점의 평균 변화율. 여기서 여기 빼자. 이게 같대. 그런데 여기서부터 연립해서 봐 봤더니 t-2하고 마이너스 s 플러스 1이 같대야. 근데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지금 위에 있는 여기 있는 분자 두 개 더해진 게 같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t-s분의 2에 t, t-2제곱이 같은데 걔가 2에 t-2하고 같다잖아, 지금. 지워. 맞니? 자, t-s가 뭐가 되는, 2가 되는 거야. 근데 t-s씩 여기 있잖아. S부터 구할게. 아니, T부터 구하자. 그럼 S라는 거는 넘기니까 지금 3-T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2T에 마이너스 3이 2가 돼서 T라는 것은 2분의 5가 나오더라. 그럼 S도 구했네. S는 2분의 1이네. 공통접선의 기울기라는 거 그냥 했던 거야. 개념 이거는. 당연히 이거 아닐까라고 해보는 거지. 처음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얘를 뭘 냈겠어. 뭘 냈겠어. 여기에서 접선을 지금 여기 직선을 중간에 줬는데 접선 얘기 안 하고 뭘 주겠어. 얘가. 그랬더니 구했더니 나는 그때 이 공통 접선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A, B잖아. 그러면 얘 공통 접선을 여기서 구해보자. 기울기가 이거야. T가 2분의 5니까 지금 2에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이 점 지난다. T, 마이너스 2분의 5. Y 좌표는 2에. 자, 2분의 5 T 집어넣는다. 자, 이 점의 좌표를 구한 거야. 2분의 5에. 2에 2분의 1이야. 2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에 처음부터 다 추론은 못하는데 기출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고, 공통접선. 그랬더니 기울기는 얘가 최대야. 근데 얘가 뭐니 지금? 음수지, 음수. 그랬더니 생각해봤더니 얘가 이렇게 되면서 자, 사실 S라는 게 음수 쪽에 있으면 안 돼. 왜 S는 얼마 나왔으니까?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접점이 있어야 돼. 사실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죠? 처음에는 어떻게 알겠어, 내가. 신이야? 그러니까 다시 그려줘보면 접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가 접선이 여기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자, 너무 오버했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접하고 이렇게. 접하면 안 돼. 여기 접선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접점 S가 되는 거죠. S, 지금 2에 마이너스 S 플러스. 근데 이 정도 구했더니 2분의 1에 콤마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런데 잘 생각해봐. 지금 B라는 것은 Y절편이지.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되면 Y절편이 음수가 나와. 그 다음에 A라는 것은 기울기에 아니 A라는 것은 직선의 기울기인데 무조건 양수만 나왔어요. 여기 통과할 때 음수는 될 수 없지. 그럼 A가 음수인데 A가 최대가 되면서 B 자체가 Y절편인데 걔가 음수값을 가져버리면 최소가 되겠지. 다시 기울기는 양수야. 근데 Y절편 자체가 음수가 나와버리면 곱했을 때 음수니까 최소가 되겠다고. 그러면 너 이거 접했을 때 쭉 내려가면 얘가 이렇게 접하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가 최소가 되겠지. 왜? 생각해봐. 왜요 선생님?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접하는 건데 이렇게 접하는 건데 그 다음 Y절편은 여기다고. 그쵸? 근데 여기서 여기 위에 있는 접선 접할 때가 가장 작게 나온다 치면 여기 중간은 의미가 없다고. 근데 이 직선에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지금 B가 Y절편인데 Y절편이 음수 나오는 상황을 살펴볼 때 지금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되겠다 이거야. B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얘는 양수고 음수니까 둘이 곱했을 때가 최소가 됐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지. m이라는 게 지금 2분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에 2의 2분의 1인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에 2 이렇게 돼. 이게 최소. 최소까지는 구했어. 근데 최대가 어려웠어, 선생님도. 그럼 최대라는 거 어디서 나오냐? 무조건 b가 양수가 나와야 돼. 최대라는 거. 그쵸? 왜냐면 이렇게 되면 b가 양수잖아. y절편이. 그쵸? 아.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이 점도 집어넣어보고, 어? 또 다른 뭐 1이라는 점 찾아서 집어넣어보고 했어. 해봐, 해봐, 그렇게. 그런데 결론은 t라는, 여기서 접하는 값을 못 구하겠더라 이거야. 이거 지우고 다시 해볼게. 자, 이렇게 됐을 때 b가 여기 중간을 어딘가에 이렇게 여기 중간 어딘가를 지날 때 b가 최대가 된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접할 때라고 지금 접할 때. 접할 때. 어떻게 접할 때인지는 몰라. 근데 b가 양수가 되니까 뭐 이쯤 접한다고 생각해. b가 양수. 그럼 얘는 얼마인지는 몰라. t라고 나와 보자. 얘 t하고 달라? t에서의 접선을 구해 봐. y는 2의 t-2의 자, x-t의 플러스 2의 t-2야. 그런데 얘가 어쩔 때 최대값인지는 몰라. 근데 이게 이렇게 지나서 b가 양수라고 해봐. 그런데 양수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거 전개하면 2의 t-2x에 플러스 자, 1-t에 2의 t-2승. 되니? 그럼 얘가 양수가 되려면 일단 t는 뭐보다 작아야 되니? 1보다 작아야 돼. t는 내가 임의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t가 1보다 작아. 1이란 값 집어넣었을 때보다 딱 1이, 사실 1을 해봐서 선생님이 1을 너희가 해보면 딱 여기 원점을 지나. 1을 해보면 원점을 지나. 그러니까 1보다는 더 작게 들어와야지 접선 자체가 BY절편이 양수값이 되는 거야. 1일 때 딱 원점 지나거든. 그러니까 t가 1보다 더 어때?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b가 양수야. 그러니까 t는 지금 1보다는 작은 상태에서 그려져야지. 여기가 b잖아. Y절편. 자, 그런데 그러면 t가 구체적으로 어디냐라고 했더니 지금 이게 뭐니 a고 이게 뭐니 b잖아. 그쵸? 둘이 곱했을 때 최대값 나오는 거 맞죠? 곱해볼게 이제 저 상황에서. 자, a 곱하기 b인데 2의 t-2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1-t죠? ab 곱했어? 자, 2의 2t-4 1-t야. 그럼 이거 t에 대한 함수로 바라보고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최대값, 최대값. 이해돼요? 2분. 2에 2t-4로 묶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1 이렇게 됐다. 얘가 빵 되는 값이 t가 뭐야? 2분의 1일 때야? 그렇죠. 맞죠? 2분의 1일 때에서 최대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AB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2분의 1일 때니까. 자, 이게 AB의 곱이니까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2에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2 곱하면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돼요? 이게 최대값 M이죠. 그런 순간 나는 기분이 좋아졌어. 왜? M의 3승을 봤거든. 어, 이상하다 했는데 최소값이 이거죠. 여기다 3승하래. 그리고 곱하래. 그러니까 자, M 곱하기 M의 3승의 절대값이니까 자, large M 이거야. 2분의 1 곱하기 2의 3승분의 1이고 곱하기 여기다가 3승을 해놔. 마이너스 8분의 27이야. 곱하기 2의 3승. 그럼 얘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16분의 얼마? 27. 43이 답이었어. 그 계산이 아주 복잡한 건 아니지. 사실 아주 복잡한 건 아니잖아. 자, 30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9월은 스타일이 약간 기출 개념에 더 너희가 매달려야지만 문제를 풀어내고 추론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기출 개념이 번뜩인데 그냥 이거 해볼까? 했는데 그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이게. 그죠? 그러니까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뭔가 교육 과정에 충실하게 됐다는 말이 나오는 게 너희가 학교에서 교과서 보고 배운 문제들이 아니고 기존의 기출 문제에 쭉 배열되어 있고 기출 개념이 나와 있던 것 자체를 갖다 교육 과정으로 보는 거야. 그걸 잘 풀어냈을 때 너 이거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Understand?